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니엘의 전지적 참견 시점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난 13일 방송된 MBC 전참시에서는 강다니엘과 개그맨 이승윤씨, 모델 겸 배우 스테파니리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먼저 이승윤씨가 자연인과 함께 거대한 칠흑을 캐내는 모습이 보여지자 강다니엘도 이 장면을 보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다니엘은 어릴 때 영도섬에서 자랐다, 뒤에 산도 있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즙은 싫어한다, 덜떠름한 맛이 나는데 칠흑은 씹을수록 달다, 오래된 걸수록 탄산 맛도 난다 라고 세세하게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강다니엘의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방송에서 강다니엘은 자신의 매니저와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깜짝 놀랄 변신을 했다는 강다니엘 매니저 정종윤씨의 이야기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2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강다니엘 회사는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무엇인가를 준비하러 온 두 사람은 어딘가 익숙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지난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장소였던 매점이었는데요. 음료와 스낵들로 꽉 채워진 매점은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박스와 탁구공을 꺼내며 이날 스케줄에 대해 묻자 매니저인 정종윤씨는 경품이 걸린 일명 으쌰으쌰데이다 라고 소개하며 회사에서 추첨을 한다고 전했는데요. 2등은 무려 최신 핸드폰에, 3등은 고급 핸드폰, 1등 상품은 의류관리기. 이 같은 상품들은 모두 강다니엘의 사비로 직접 준비한 상품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즐거워할 직원들을 생각하며 강다니엘은 열심히 추첨통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제부터 열정적으로 준비했던 추첨 상품들이 소개가 되었고, 추첨 전 두 사람은 허기진 배부터 채우기로 했습니다. 파스타면이 듬뿍 들어간 떡볶이부터 크림소스 범벅인 떡볶이,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고소한 맛이 일품인 멘보샤까지 강다니엘은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떡볶이 먹방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강다니엘은 매니저에게 신곡 뮤직비디오 콘티가 나왔다, 형도 연기 한번 해볼래요? 라고 깜짝 러브콜을 보내 출연진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어 강다니엘은 어떤 장면으로 들어가야 할지는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재밌을 것 같다, 형한테도 좋은 기회일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매니저인 정동윤씨는 그렇다면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라고 흔쾌히 승낙하며 강다니엘의 곧 공개될 신곡 파라노이아 뮤직비디오에 대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팬분들의 기대를 자아냈습니다. 이어 경품을 위해 직원들이 모였고 강다니엘은 탁구공을 꺼내며 추첨을 준비했는데요. 1등 선물은 고급 의류관리기였고 최신 헤드폰, 와플메이커, 쌀, 강다니엘 브로마이드 등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다니엘 매니저가 가장 먼저 추첨에 나서며 3등에 당첨돼 블루투스 헤드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유통팀 직원은 MD를 하자고 할 때마다 우리 팬분들은 섹시하고 귀여운 걸 좋아하는데 아티스트는 귀여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며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다, 그래도 결과가 좋았다며 추첨을 했고 9등 과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2등 상품인 최신 핸드폰을 강력하게 바랬던 직원은 16등에 당첨되며 강다니엘 브로마이드를 선물 받았는데요. 아, 저는 저거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1등은 욕심 없이 무심코 뽑은 직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그 직원은 너무 크다 라고 했고 다른 직원들은 나랑 바꾸자 라고 손을 들자 제가 가질게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후에 강다니엘은 낮은 등수를 받은 직원들에게 일일이 상품권을 전해주는 모습도 보이며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뮤비 촬영 현장에 도착을 했고 강다니엘과 매니저는 촬영에 앞서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이 끝난 뒤에 촬영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강다니엘의 매니저는 강다니엘의 어깨를 치는 역할을 맡았고 강다니엘은 형 나 세게 쳐도 돼요 라며 처음 연기를 하는 매니저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에 매니저는 힘껏 강다니엘과 부딪혔고 전현무씨는 야 저건 너무 세잖아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매니저는 자연스럽게 어깨빵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니저는 아니 근데 뒤통수만 나오네 라며 살짝 서운해했는데요. 뮤직비디오 감독은 매니저님이 어깨빵을 너무 잘해주셨다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매니저는 데몬 역으로 분해 촬영을 이어갔고 이어 매니저는 기괴한 느낌을 아주 제대로 살렸는데요. 이에 뮤직비디오 감독은 어우 느낌 좋은데 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강다니엘 역시 매니저에게 잘했다며 칭찬을 해줬는데요. 매니저 씬이 끝난 뒤 간단한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강다니엘은 감압증으로 인해 밥을 먹다가 인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날의 촬영장은 맥주 양조장으로 이틀째 뮤직비디오 촬영 중인 강다니엘은 아 숨이 왜 이렇게 안 쉬어지냐 라며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느낌이 안 좋다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어제 수중 촬영을 했던 강다니엘은 숨을 참으며 올라오는 바람에 잠수병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메이크업을 받던 강다니엘은 어제 새벽에 아파서 깨서 검색을 했는데 감압증이라고 평소대로 숨쉬는 양만큼 숨을 못 쉬겠다며 제일 힘들긴 하다. 데뷔하고 나서 제일 힘들다. 6시간 동안 춤을 추고 라고 말해 걱정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또 하필이면 강다니엘은 가장 많은 안무신 촬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강다니엘은 통증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프로페셔널하게 완벽하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끝마쳤습니다. 아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날 함께 출연한 스테파니 리가 패널들의 요청에 모델 워킹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홍현희씨가 워킹 보여주셨는데 강다니엘씨 워킹이 모델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며 직접 보여줄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제가요? 라고 쑥스러워하면서도 이내 넓은 어깨와 넘사벽 피지컬로 멋진 워킹 실력을 선보여 팬들의 설렘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다니엘의 전참시 방송이 끝나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강다니엘이 실검 1위를 차지했으며 감압증이 순위에 빠르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정말 바쁜 스케줄 사이에서도 프로페셔널한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하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다니엘 꾸준히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